유년기에 큰 불을 일구울 수도 있는 굉장히 건실하고 온건한 열심히 사신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통찰의 이통찰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스스로가 모르고, 또 삶에 돈은 벌어야 하니까 급급하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인생을 개척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족쇄처럼 얽매여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성철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이란 구름 한점 일어나는 것이요, 죽음이란 구름 한점 흩어짐이니,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는 이는 바보라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얘기 같습니다. 정말 명언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질적 망명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물질적 망명에서 벗어나면 스스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그것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탁월함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금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신의 손금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어떠한 직업이 좋다라는 것을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합니다. 자, 그림으로 같이 보시죠. 자, 우선 자신에게 적성에 맞는지 보기 이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가로삼대선을 먼저 좀 봐줘야 합니다. 가로삼대선이 이렇게 약한 선으로나 아니면 덧칠되어 있듯이 두뇌선도 마찬가지고 감정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약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랬을 때는 자신의 활력, 열정, 그리고 패기 이런 것이 좀 다소 굉장히 약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운동을 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활력 자체가 약할 때는 운동이 필수라는 것. 그리고 활력이든 어쨌든 간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는 바로 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꼭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적으로 이렇게 선천적으로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활동성이 그렇게 강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하다 그래야 되겠죠. 신체적 활동도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어떠한 업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 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명선이 강하게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선이 강할 때는 삶의 활력, 열정이 좀 강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뇌선이 이제 이렇게 하향을 하는 월구형 두뇌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월구의 기질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손 모양까지 봐줘야 되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구로 이렇게 향한 두뇌선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는 상상력, 창의성, 그리고 예술적, 예체능계 쪽으로 이렇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고력 자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좀내 삶을 진보하게, 진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좀 쉽게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그러한 것을 좀 많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하향을 하는 두뇌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서비스업, 비즈니스 관계, 이런 것에 좀잘 맞겠다라고 우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는 것이 이제, 감정선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감정선이 이렇게 부드러운 감정선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곡선을 그리듯이. 하지만 이 중지에서 검지까지 딱 기본적인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선을 가지고 있을 때는 비즈니스업과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선 곡선을 그리고 있으면 부드러운 감정, 다정다감한 그러한 성향을 좀 지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딱그 선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는 이해득실 관계가 똑부러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관계가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좀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정선이 이렇게 끝까지 목송구까지 곡선을 그리듯이 다다라 있다 했을 때는 목송구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지배욕, 권위, 권력, 욕망, 욕구, 향상심 이러한 것이 많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성향은 부드러운 감정에
목성구까지 길게 뻗어 있을 땐 이해심, 배려심, 이타심 이런 것이 좀 많이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들 아래에 있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서비스업 쪽으로, 그러니까 상업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사고팔고 한다든지 사람 상대하는 어떠한 자신만의 직업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운명선을 좀볼 텐데요. 이러한 그 가로 3대선을 가지고 있는데 운명선이 이렇게 강하게 중지까지 쭉 뻗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중지까지 이렇게 강하게 뻗어 있는 운명선이 나타내는 것은 이 중지가 자신의 자아를 나타냅니다. 자아. 자신의 자아가 깊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생길을 굉장히 자신이 택한 것을 책임감 가지고 툭심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건실함을 좀 나타낸다는 것이죠.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이런 손금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자, 운명선이 이렇게 강할 때는 자신의 내면을 잘 돌아보시고 이렇게 하향하는 두뇌선을 가졌는지 이렇게 곡선형의 감정선을 가졌는지 잘 체크해 보시고 이런 경우는 그 상업관계라든지 서비스업 쪽으로 일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운명선이 이렇게 약지 쪽으로 휘어 있다. 이러한 경우는 자신의 재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는 표출하면 좋은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구의 성향이 상상력, 창의성, 예술성, 자신이 어떤 식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지 좀 편안함을 찾는 모습이라고, 굉장히 진보하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살수 있을까라고 상상을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신의 재능이 약지 쪽으로 이렇게 향했을 때는 어떠한 재능이 자신에게 있는지 그걸 빠르게 좀 판단을 하시고 그걸 사회적으로 표출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약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재물선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태양선 재물선인데요. 여기가 이렇게 강하게 한 선만 쭉 뻗어 있을 때는 이렇게 운명선이 강한 상태에서 이렇게 쭉 뻗어 있을 때는 자신의 성향을 굉장히 고집적으로 뚝심을 가지고 헤쳐나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의지와 인내가 불굴의 성향을 지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잘 맞겠다라고 그냥 큰 맥락이니까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선이 이렇게 강하게 쭉 뻗어 있다 했을 때는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데 노년기에 큰 불을 일구울 수도 있는 굉장히 건실하고 온건한 열심히 사신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또 옆으로 이렇게 같은 선들이 이렇게 두세 가닥 이상 올라와 있다 했을 때는 자신의, 말씀드렸죠, 이렇게 약지 쪽으로 갈때 자신의 재능이 많이 표출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재능이 손재주라든지 말재주라든지 뭐 글재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운동 예체능 그러한 쪽으로 어떠한 것이 자신에게 가진 재능인지를 빠르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걸 사회적으로 빨리 표출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성향대로 잘 인생길을 개척한다면 굉장히 노년에 부가 쌓이고 잘 사는 행복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월구의 기본적인 성향을 가진 직업이 맞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상업, 실업, 사업 이러한 것에 좀 재능을 보이는 손금들이 또 있는데요. 그 손금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좀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